조사 TV. 야, 이 관광버스는 영탁의 팬클럽에서 온 건가요? 아주 차에 썬팅을 다 해놨네요. 대구에서 올라온 차인데, 어우, 그냥 멋집니다. 자, 여기가 청령포인데요. 예전에 제가 여기 청령포에 와가지고 단종이 유배됐다는 저쪽 섬 같은 곳을 제가 건너가보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직접 배를 타고 건너가보겠습니다. 이게 세장이요. 일반 어른. 예, 예. 자, 어른은 3,000원씩이네요. 배 타는 곳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배 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자, 이렇게 매표를 해가지고요. 저쪽, 저 배를 타고 건너갈 겁니다. 저쪽 배 보이시죠? 자, 청령포가요. 단종이 머물렀던 곳이랍니다. 제가 배 타고 저쪽 건너가가지고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가 도착해가지고 배를 타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가까워가지고 뱃머리만 돌리면 도착입니다. 금방 도착하네요. 자, 도착했습니다. 청령포. 와, 누가 이렇게 돌을 다 쌌네요.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어우, 방문객들이 꽤 많은데요. 가을에는 단풍도 좋지만 이렇게 억새 갈대들도 참 운치가 있습니다. 아, 소나무들이 웅장합니다. 야, 이 소나무는, 와, 제가 손을 두 양쪽으로 벌려 갖고 해도 안 닿네요. 손끝이 엄청 굵네요. 와, 아, 소나무들이 완전 일품이네요, 일품. 야, 이곳이 단종이 머물렀던 곳이랍니다. 이곳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자세하게 이곳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네요. 아, 단종이 여기서 이제 머물렀기 때문에 시종의 침실, 이제 단종을 시종들었던 시종의 침실이고요. 바느질을 하고 있는 침모. 방이 조그만합니다. 단종이 책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단종을 아련하는 선비입니다. 청령포에 이렇게 건너오게 되면은요, 산책하기가 좋네요. 야, 공기도 좋고 아주 좋네요. 소나무들이 정말 울창하고 아주 좋습니다. 와, 이 소나무 대단한 소나무네요. 요거 영월 청령포 관음송, 관음송. 엄청나네요, 소나무가. 이곳 한번 올라가 볼까요? 노산대네요. 노산대. 야, 뷰가 멋집니다. 아, 가을 분위기가 팍팍 납니다. 아, 멋지네요. 저는 연화계곡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연화계곡, 가을 연화계곡은 어떤지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월에 왔으니까 연하 계곡을 잠시 들러보겠습니다. 연하 계곡도 캠핑, 차박, 노지 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두세 군데 있는데 가을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 IC에서 연하, 연하 계곡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우회전입니다. 아, 계곡 단풍. 단풍보다도 이제 낙엽이네요. 여기는 낙엽이 져가지고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요런 데에서 차박 캠핑하면 좋겠는데요. 노지 캠핑할 수 있는 장소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야, 우측에 지금 안 보일 텐데 계곡물이 흐르고 있네요. 노지 캠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내려가지고 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름에 계곡도 좋지만은 또 이렇게 가을에 계곡으로 오니까 또 운치가 있네요. 이곳이 노지 캠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팀도 없는데요. 조용하게 이런 계곡에 여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곡으로 오시게 되면 아주 좋겠는데요. 화장실이, 푸세시 화장실이 여기 있는데 막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화장실은 열려 있고요. 깨끗하네요. 가을에 오는 것도 너무 낭만일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여기가 계곡입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계곡이 시원해서 좋고요. 또 이렇게 가을에, 가을은 또 운치가 있어서 좋네요. 야, 가을 계곡도 아주 멋집니다. 자, 가을에 이렇게 흘러가는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계곡 옆에서 노지 차박 캠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넓고요. 여기에서 대략 한 10팀 정도는 무난하게 노지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 화장실이 다 구비가 돼 있고요. 아, 조용해서 좋네요. 자, 캠핑할 수 있는 곳에서 한 100m 정도만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폭포가 나옵니다. 물이 많지는 않네요. 이곳이 작은 폭포네요. 이름이 작은 폭포. 작은 폭포입니다. 조금 가물어서 그러는데 물이 양이 많지는 않네요. 좌측이 동강인데 단풍나무가 아 멋진데요. 아까 계곡 쪽은 다 낙엽이 졌는데 여기는 그래도 단풍이 물들어 있네요. 자, 이곳이 목골입니다. 제가 작년에 리뷰를 했던 목골인데요. 아, 가을에 오니까 또 뷰가 너무 멋진데요. 여기 깨끗한 화장실도 구비가 돼 있고요. 작년에는 이곳에 차박을 캠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차단봉으로 해가지고 열쇠를 잠궈놨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 주차장은 여기 꽃축제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데 평상시에는 잠궈놨는데 굳이 이렇게 잠궈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뷰가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저쪽 강가 쪽으로 쭉 산책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 분도 산책을 하고 계시네요. 조용하고 좋네요. 이곳 구경하실 분들은요, 이곳 주차장이 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스텔스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요, 열로 쭉 좀 더 가게 되면은 오라연 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보겠는데 거기에서 주차를 하시고 책을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동강 오라연 주차장인데요. 와, 동강 여기 또 막혔네요. 여기만 열려 있으면 저 강가 쪽으로 빙, 아주 좋은 장소인데 다 막혔네요. 이곳이 동강 오라연 주차장입니다. 화장실이 여기에 있고요. 개수대도 있는데 지금은 물이 안 나오겠죠? 아, 물은 안 나오네요. 네, 화장실이 다 열려 있네요. 일단 이제 화장실이 깨끗한 데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스텔스로 하시면서 길 건너 동강에 산책을 하셔도 좋고요. 아까 저쪽에 목골, 뷰가 좋은 목골 쪽으로 산책을 가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아, 은행나무 멋집니다. 여기는 가로수가 다 은행나무네요. 영월에는 이렇게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영월 쪽으로 캠핑 오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차 가지고 영월 관광지 구석구석 둘러보시면은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영월 쪽에는 동강 따라서 드라이브 해도 아주 좋네요. 이런 가을도 짧다는 거, 또 이제 금방 또 겨울이 되겠죠. 겨울 되면 또 겨울 나름대로 또 멋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